안녕하세요, 덕베이스입니다. 오늘은 덕베이스의 신나는 리듬 덕질 디스코 편을 레슨하도록 하겠습니다. 디스코 리듬이라는 간략하게 교재에 제가 설명을 해놓았고요. 디스코는 R&B 라틴 음악에서 영향을 받았고 드럼 베이스, 기타, 보컬, 오르간, 브라스, 혼 섹션, 뭐 타악기 등 굉장히 많은 악기를 사용할 수 있고요. 저는 디스코 리듬 하면은 뭐 1970년대, 80년대 바스 윈드 앤 파이어 또 여러 가지 음악들이 있지만 가장 충격에 남았던 건 디스코랑 약간 재즈랑 섞은 자미 보컬. 네, 그런 게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나는데 지금 본 교재에서는 조금 더 올드한 느낌으로 70년대, 80년대 그런 느낌의 스트레이트한 것을 기술하였습니다. 옥타브로 연주해야 되는 게 특징인데요. 옥타브 연주 1도랑 8도 이렇게 연주하면서 거기에 스타카토 레가토 중심으로 뉘앙스를 표현하면 신나고 리드미컬한 리듬을 만들 수 있습니다. 기본적인 디스코 패턴 4개 정도를 설명하고 있고요. 이건 하나의 예시일 뿐이니 다양한 그 디스코 음악들을 들어보고 또 디스코 곡들을 연주하면서 같이 그 믹스하면서 자신만의 베이스라인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. 예, 디스코 사실은 130, 140까지 연습하면 좋은데 일단은 뭐 왼손 1도, 8도의 그 지구력 그런 걸 좀 받쳐줘야 되고 오른손 이렇게 밸런스 연습 줄을 하나 건너뛰어서 연주를 하니까 그런 연습을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. 예, 그러면 레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